만약에 파월이 볼 거가 아니다 라는 것에 계속해서 무기가 실린다면 달러 강세는 상반기의 정점, 오히려 상반기 주식 비중을 확대할 때다. 지금 기회다. 자, 위원님 지금 지난 한 달 사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한 달 동안 특히 뭐 올 FOMC를 기다리면서 네. 뷰를 좀 세게 던졌는데 네. 그 뷰대로 시장이 움직일지 아닐지 노심초사하며 네. 오랜만에 금융시장을 좀 밤을 세워서 봤던 한 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달에 네. 이번 5월 달에는 5월 FOMC 바로 이후에 네. 촬영을 하기로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연준의 이제 파월 의장님이 네. 그 자이언트 스텝까지 하지 않고 네. 이제 빅 스텝을 외치면서 네. 미증시가 그 어린이날이었나요? 그때 네. 이제 엄청 폭등을 했는데 네. 그 다음날에 네. 또 굉장히 폭락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되게 안타까웠던 게 아니 한국은 네. 어린이날 휴일이라서 네. 그 폭등이 그걸 느껴보지도 못하고 맞습니다. 바로 오늘 장이 네. 훅 가더라고요. 네.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그 전날은 폭등했는데 왜 그 다음날은 폭락을 할까? 네. 그거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 위원님 이야기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거겠죠? 일단 해석이 분분하고 이견도 분분한데요. 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정리해왔기 때문에 한번 허심탄회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네. 5월 FOMC 리뷰 대응 그리고 전망 시작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네. 앞에 간략한 요약을 먼저 말씀드리고 네. 뒤에 가서 좀 더 결론을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보시면 앞으로 제가 이제 단기적인 뷰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제가 생각하는 지난 한 4, 5년간의 큰 뷰를 다시 한번 복기하고 그 다음에 네. 단기 전망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경제를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큰 줄기죠. 그 안에서의 미세 조정들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네. 좀 구분해서 드립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롱뷰는요. 저는 코로나 아니면 최근에 우크라이나발 리스크 제가 김작가 와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세계화는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어요. 그것을 블록화 경제의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코스트 푸시, 즉 공급 쪽에서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렇다면 결국 등락이 있을 겁니다. 일시적인 게 어디냐에 따라서 뭐 오늘 FMC 얘기도 할 거지만 이견이 좀 분분한 상태고 그래서 세계화와 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의 조합은 어떤 결론이냐라고 하면 이제는 뉴노멀은 끝났고 금리가 조금 높아지는 넥스트 레벨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금리 수준이 과연 우리가 이제 중립금리라는 것으로 오늘 얘기를 할 텐데 어느 수준에 수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 하지만 저는 고금리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중금리 수준은 갈 것 같다라는 네.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생각하는 제가 큰 뷰이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5월 FOMC 리뷰입니다. 네. 리뷰를 툭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컨센서스에 부합했어요.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맞아. 뒤에 제가 잠깐 재밌는 차트도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 스테이트먼트, 즉 성명서 이후에는 또 여지없이 하락했었어요, 사실. 근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기자회견은 제가 쭉 들었는데 16번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한번 할 때마다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재밌었고 근데 이런 게 지난 3월 FOMC랑 비슷했어요. 네. 3월 FOMC도 매파적이었다라고 했지만 파월 의장이 경기는 침체 없다라는 그 한마디로 계속해서 올랐던 것처럼 이번 5월 FOMC도 그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김 작가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오늘 우리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결국 주가는 3월하고 좀 달리 하루짜리밖에 안 됐었어요. 즉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는 일단 예상과 부합했고 빅스텝 플러스 QT를 시행하는데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기자가 질문했어요. 왜 6월 1일이냐? 네.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냥 6월 1일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네네네. 그래서 약간 뭐 썩소 비슷한 것도 네. 있었는데 근데 조금 시장의 컨센서스와 달랐던 것은 3월 FOMC 의사록에서는 950억 달러 월 감축한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475억 달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950억 달러는 3개월 뒤에 이를 것 같다. 그러니까 QT를 시작을 하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느슨한 QT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은 어쨌든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보고 역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중요했었는데 저는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들기. 네, 그러니까 매파적인 성향은 상반기에 상당 부분 겉으로 보이겠지만 속내에는 비둘기적인 성향이 있을 거다. 그게 나타날 때마다 시장은 환호할 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처음에는 이 매들기 파월에 상당 부분 금융시장이 점수를 줬던 것 같아요. 매들기라는 게 뭐냐면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강한 긴축을 시사하지만 속내에서는 금융시장과 경기를 두루 살피면서 긴축하겠다는 거예요. 즉 금융시장이 매우 좋은 것이죠. 즉 금융시장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경기가 큰 폭의 침체가 온다라고 한다면 긴축의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이 바라는 것이죠. 자, 똑같이 이번에도 매들기적인 파월의 스탠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미국 중심으로 반응을 했고요. 하지만 바로 꺾였던 건 뭐냐면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었는데 시장이 안 믿기 시작하는 거죠. 파월 이렇게 50bp씩 올려서 또한 좌우 살피면서 긴축해서 과연 이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겠어? 이러다가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네. 이 두 가지의 허들을 이번에는 못 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총 네 가지가 중요했었는데 네. 두 번째 보시면 50bp 인상, 즉 빅스텝이 이제는 베이스 시나리오다라고 네. 얘기했고 적어도 앞으로 두세 번은 50bp씩 할 거다. 기자가 질문했었어요. 50bp 플러스 알파, 즉 네. 자이언트 스텝 같은 75bp는 있을 거냐? 근데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조건부. 조건부. 즉 고려하지 않고 있다. 네.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금융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가 좀 중요했었는데 중립금리 수준이 얼마냐? 라는 또 질문이 있었어요. 네. 우리가 중립금리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최종적으로 목표로 도달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파월 의장이 이 중립금리의 질의를 할 때는 약간 자신 없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중립금리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스테디 스테이트 같은 균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꼭 연준이 명시하는 금리 수준은 아닐 수 있다라고 평가절하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중립금리 수준에 대해서 좀 자신 없어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네. 수치는 얘기해줬어요. 2에서 3%. 네. 근데 사실 이런 수치는 이게 너무 러프하다. 밴드가 2에서 3%라는 것은 뭐 누가 말 못할 거냐라는 것으로 네. 대묻을 정도로 약간 러프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기자가 또 질문합니다. 점도표에서도 있었는데 그러면 필요시에 중립금리 이상의 금리 수준을 고려하고 있냐. 왜냐하면 지금 중립금리 수준이 2에서 3%라면 보통 2.5에서 2.75% 생각하는데 그럼 올해 기준금리를 앞으로 6, 7번밖에 안 올리는 것이냐.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필요시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긴 있다. 하지만 그게 베이스 시나리오는 아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월 의장은 시장에 참 달래기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것은 역시 미국 경기 견고하다. 네. 미국 경기 견고하다는 거, 특히 고용시장 견고하다라고 해서 16번의 기자 질문 중에서 대부분 미국 경기는 견고한데 이유는 고용시장이다, 고용시장이다. 계속해서 고용시장을 언급했어요. 네. 그럼 저는 반대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만약에 고용시장이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인데 물론 연준은 계속해서 자신하고 있죠. 금리를 올려도 이 좋은 상태가 이어질 거라는 거. 하지만 좋다라는 것의 반대급부로는 이제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걸 과연 그지고대로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까? 시장은 여기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정점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 뒤에서도 제가 표를 보여드릴 텐데 코어 PCE라 그래서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미국의 소비 중심의 물가 지수인 것이죠. 근데 연준은 정책을 필 때 이 PCE를 갖고 정책을 핍니다. 그런데 PCE랑 CPI랑은 안에 가중치가 좀 다르거든요. 네. CPI는 훨씬 더 농산물에 반응을 하고 PCE는 농산물을 차지한 헬스케어나 다른 쪽에 많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좀 더디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실기, 즉 연준 의장이 지난해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잘못 판단했잖아요. 이게 최근에 복귀해 보면 연준 내부에서도 연준이 이거 PCE 갖고만 너무 매몰돼 있어서 큰 그림을 못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의 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그 파월 의장의 멘트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확인한 것 같다. 이번 3월 코어 PCE가 살짝 고개를 숙였거든요. 그러면서도 덧붙였던 거는 가능성은 확인했는데 그래도 한두 달 더 보자. 저는 여기 한두 달 더 보자는 것에 일단 좀 힌트가 있다라는 것도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저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그러면 이틀 날은 큰 폭으로 빠졌냐. 네. 저는 다시 한번 75베이시스 포인트, 즉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bp씩, 빅 스텝도 큰데 이렇게 올리다가는 인플레이션 못 잡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번에 역내포라 그래서 네. 이것은 시중은행에,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연준에 시중은행이 자금을 빌려주고 그것으로 받는 이자이거든요. 이것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는 건 뭐냐면 시중에 돈을 그만큼 빨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긴축적이었던 것이죠. 이게 80BP나 요번에 인상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시장으로 하여금 첫날에는 되게 비둘기적으로 보였었지만 두 번째 날에는 아, 이거 혹시 겉으로 비둘기적으로 얘기했던 치팅 아닌가? 오히려 더 크게 올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반영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게 5월 FOMC의 리뷰였고 시장이 네. 반응했던 원인과 이유였었고요. 네. 앞으로 저는 이후에 대응은 어떻게 하고 또 전망은 어떻게 할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틀에 걸친 업샌다운이에요. 뉴욕의 나스닥이고요. 이때 처음에 다 동글뱅이 보시면 이때 성명서가 발표합니다. 네. 3시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30분 내리박아요. 그러니까 매파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기자회견이 시작합니다. 16번의 기자회견 동안 계속해서 오르다가 한 4% 정도 폭등하면서 끝났습니다. 네. 자, 다음 날이 됐죠. 갭 하락부터 시작하더니 내리고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무슨 나스닥 종합지수 개별 종목. 그렇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FOMC 이전보다 더 내려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안 좋게 생각했다. 그래서 올 FOMC의 업샌다운을 보면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 장중에 이러다가 나스닥 진짜 6% 이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었어요. 상당 부분 끝에는 그래도 좀 선전했다라고 보는 거고 이건 종가 기준 아닙니다. 제가 여기 김 작가 오려고 어저께 새벽 3시 반에 짝에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더 빠졌습니다. 이후에는. 12시까지만 봐주세요. 아, 네. 3시까지 보고 오셨다니까 부담이 네, 되네. 네, 방문했습니다. 네. 그만큼 좀 중요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자, 이제부터 대응입니다. 저는 이런 화두를 좀 던지고 싶어요. 이번 FOMC는 딱 이 하나의 의문문으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네. 파월이 볼커일 수 있을까? 파월 is not a 볼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월은 자기가 볼커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금융시장은 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파월이 볼커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폴 볼커인데요. 네. 볼커의 별명이 뭐 철의 볼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파이터예요. 즉 파월이 볼커다라는 것은 뭐냐면 전후 사정 다 필요 없이 무조건 인플레이션 잡겠다. 자이언트 스텝 가겠다. 네. 이런 쪽으로 컨센서스가 모아져 있는 거고요. 그런데 파월이 볼커가 아니다라는 것은 앞에 메두기적 성향처럼 좌우 다 살피겠다. 빅스텝으로 그냥 완만하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한번 보시죠. 네, 파월은 볼커가 아니다. 네. 이거 미스프린트인데요. 뭐예요? 네, 파월 is not a 볼커. 아, 네, 앞에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볼커가 아니다라는 컨센서스가 잡힌다면 네. 결국 볼커가 물가를 잡는 사람인데 파월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은 물가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물가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자회견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락다운 충격 이런 것들은 사실 외부 변수이기 때문에 연준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건 정부가 해야 된다. 즉 이런 외부적인 테일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에 물가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게 속내라는 것이죠.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또 유럽이 최근에 탈 러시아 정책을 좀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이 드디어 러시아산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를 금지하는 조치를 빠르게 강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아킬레스 건이었는데 근데 이것도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를 최대한 피하려고 그러니까 물가를 잡을 수 없으면 경기 침체라도 최대한 피하자라는 게 연준의 스탠스일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매두기적인 지금 같은 스탠스를 계속해서 피력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달러가 지금 엄청 강하잖아요. 그런데 컨센서스가 워낙 높았단 말이죠. 75BP, 즉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해서 빠르게 달려가려고 했던 연준이 전부 반영했던 달러 강세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완화적인 달러 약세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파월이 볼커라면 전후 상황 필요 없이 물가를 잡을 텐데 볼커가 아니다라는 의구심이 이번에 5월 FOMC 이후에 강하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물가를 잡을 수 없냐.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이 워낙 많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물가를 잡을 수 없구나. 이런 판단하에서 경기라도 침체로 가지 않으려고 막자. 그러려면 지금처럼 베이비 스텝이 기본적인 시나리오 더 나가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해서 피력할 거고 그러면 달러는 약세를 유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달러 약세가 결국 미국의 기업 이익을 증가를 도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이 만약에 파월이 볼커가 아니다 볼커가 될 수 없다라는 것에 좀 더 강화된다면 결국 달러 약세가 크게 유도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또 하나의 결론인데요. 보시면 유럽의 탈아시아 정책을 한번 복기해 보려고요. 이게 왼쪽 기사가 어저께 새벽에 나온 겁니다. 보시면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채택했고요. 이게 아마 로카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주말에 올라. 네, 주말에 이게 결론 납니다. 네, 그래서 곧바로 유가가 이렇게 급등했거든요. 네. 보시면 유가가 5%나 WTI가 급등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파울 의장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물가 일시적으로 고점 찍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결국 유가도 안정된 거라 안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 깔고 있는데 이렇게 외부적으로 다시 한번 유럽과 러시아산의 원유 수입 단계적 금지적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다라는 건 역시 아 파월은 볼 거가 아니다. 결국에는 물가 못 잡는다. 그쵸? 이제는 내부적인 경기는 어느 정도 침체를 도모하려고 그쪽으로 가닥이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전과의 큰 스탠스와 기조와는 좀 다른 형국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보시면 미국 경기 부진을 좀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경기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서 달러 약세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왜 필요한지 좀 봐야 됩니다. 보시면 미국의 1분기 GDP가 마이너스 1.4% 전기비 연율로 하락했어요. 이게 컨센서스는 그나마 뭐 플러스 0.235%였는데 샥입니다. 근데 안에 세부 지표를 보니까 왜 마이너스 1.4를 찍었는지 쭉 보니까 다 대외적인 변수 때문이에요. 아, 이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미국 경기가 안 좋구나. 소비는 역시 좋기 때문에 이 미국의 1분기 GDP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연준의 생각으로는 아, 그럼 2분기부터 미국 경기를 빠르게 개선시켜야 되는데 결국 원인이 이 대외적인 부분이니까 대외적인 부분을 활로를 뚫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왼쪽 페이지 보시면 미국의 기업 이익하고 미국 달러 인덱스인데요. 제가 오른쪽을 역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달러 인덱스가 아래로 내려가면 강한 거고요. 네. 위로 올라가면 약한 겁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강하잖아요. 계속해서 달러가 강하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2분기에도 계속해서 미국의 기업 이익이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이 달러 강세를 되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뭐냐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올 FMC의 리뷰를 처음에 했었고 자 그래서 저는 대응은 이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답이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파월은 볼코가 아닌 것 같다. 네. 그렇다면 결국 물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려고 할 거다. 그리고 연준은 경기를 어떻게 살리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오히려 더 보일 수 있다. 네. 즉 지금의 시장 컨센서스 대비 완화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가격 변수가 뭐가 바뀌냐면 달러가 강세가 아닌 약세 전환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트리거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네, 미국의 기업 이익이 다시 한번 반전될 수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선진 통화 대비 훨씬 더 강한 물물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언제 다시 턴 어라운드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주홍색은 뭔가요? 주홍색은 이 브로드한 달러 인덱스라 그래서 네. 미국과 무역을 하는 신흥국을 포함한 한 35개국에서 6개국의 전부 국가들의 가중치를 감안한 달러예요. 이 앞에 파란색은 뭐냐면 6개 선진 통화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스웨덴 이렇게 기본적으로 6개 선진 통화 대비 달러의 인덱스이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가 강한다 그러는데 어떤 차이냐면요. 선진 통화 대비 달러가 좀 더 강해요. 오히려 신흥국을 포함한 다른 달러 대비에는 강하긴 강한데 그렇게 강하진 않다. 그래서 이 선진 통화 대비 달러가 강했던 게 다시 약세 전환되는 게 신호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파월이 볼코라면 지금 의견을 두 개 드린 거예요. 우리가 대응을 제가 뒤에 가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 한번 시청자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시장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앞에는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못 된다는 거고 그렇죠.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볼코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물가를 잡을 수 있고요. 네.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과 같이 매들기 성향은 속임수다. 네. 이게 두 번째 시장이 급락한 원인인 것이죠. 네. 앞에 제가 파월은 볼코가 아니야. 이것은 첫날 급등했던 원인 을 꼽은 거고 이 두 번째 급락했던 원인은 생각해보니까 파월은 볼코였어. 왜냐면 이렇게 빅 스텝식 베이스 시나리오 가다가는 물가도 못 잡고 큰일 나. 물가를 무조건 잡을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가만 보니까 QT를 병행한 금리 인상이었어. QT가 475억 달러로 기존 950억 달러보다는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네. QT라는 것도 결국 금리를 25베이스포인트 정도 올리는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QT랑 병행한 것은 75BP 올린 거랑 똑같아.
더 나아가서 역내포 금리 봐봐. 역내포 금리를 80bp나 급등시켰어. 이것은 시중 유동성을 빠르게 흡수하는 조치야. 네. 우리가 첫날 매도기한 파월한테 당했다. 제대로 보니까 이번에는 엄청 호쾌시한 거다. 더구나 75bp 베이스 자이언트 스텝도 이제는 가능할 것 같다. 물가가 안 잡힐 것 같아. 네. 그래서 향후 75bp 금리 인상 기대가 CME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어요. 네. 채권 금리 당연히 상승하고요. 네. 3%를 훨씬 훌쩍 넘었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급락했던 원인입니다. 네. 자, 화면 보시면 자, 역내포 금리가 80bp 인상했다는 게 왼쪽 차트 보시면 이럽니다. 기존에 0.1이었거든요. 여기서 0.9%까지 올랐어요. 미 연준의 자산 중에서 역내포 규모가 2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즉 이게 80bp 정도 인상했다는 것은 시중에 2조 달러 이상의 있었던 유동성을 계속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이 흡수한다는 거예요. 이만한 긴축은 없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빅스텝 플러스 알파의 컨센서스가 다시 높게 형성되고 있어요. 이 밑에를 잘 보셔야 되는데 네, 화면 보시면 이 일주일 전하고 5월 4일 날 이때 5월 FOMC가 끝났습니다. 네. 5월 FOMC가 딱 끝나자마자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확 높아졌어요. 이전보다. 그러니까 뭐냐면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빅스텝이죠. 빅스텝 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가 더 지나간 다음에는 75bp 베이스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이 다시 복귀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틀 사이에 첫날은 FOMC 끝나고 연준 파월 의장의 매도기적인 성향을 딱 들어보니까 아 역시 파월은 볼 거가 아니었어. 쟤 괜히 볼 거라고 얘기했던 거야. 완화적으로 할 거야. 그렇게 또 얘기했잖아. 그런데 하루 지나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러다가는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역내포 시장의 80bp 인상을 우리는 놓쳤다. 생각해보니까 훨씬 더 75bp가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시장은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6월달 FOMC에서의 75bp 금리 인상 확률이 이렇게 높아졌고요. 네. 옆에 쭉 보시면 이거는 올해 7월달이에요. 네. 7월달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루 만에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졌다가 다시 자이언트 스텝 금리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물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면 최근에 이틀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갔죠. 네. 결국에는 미국이 채권 시장에서 반응하는 이번에 5월 FOMC에서는 상당히 완화적이다 보다는 훨씬 더 긴축적으로 느꼈다라는 것이 최근에 급락했던 가장 원인 중에 하나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는 상존하고 있어요. 이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장기 금리는 QT가 실행하면서 좀 더 확대되니까 장단기 스프레드는 확대됐어요. 하지만 채권 시장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거 경기 침체 우려가 소멸된 게 아니다. 계속해서 상존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파월 의장이 볼커를 따라간다 그러면 경기를 침체하면서까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상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결국 전망이 중요합니다. 앞에 지금 어떻게 계속 말씀드렸냐면 5월 FOMC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했던 건 크게 네 가지예요. 특히 파월 의장의 멘트 네 가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내포 80bp 베이스 포인트는 우리가 많은 뉴스 플로우에서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긴축적인 영향이었어요. 그래서 첫날 금융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가장 큰 이유는 네. 파월이 폴보커가 아니니까 폴보커가 될 수 없으니까 멘트도 그렇게 하니까 라고 반응했다가 다음날 급락했던 이유는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파월이 볼커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볼커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미국 물가의 전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5월 FOMC 이후에 우리의 전망에 대해서 갖고 온 게 미국 물가의 정점 가능성입니다. 일단 왼쪽 차트는 핵심 PC 물가예요. 네. 이게 3월 달에 고개를 이렇게 내렸어요.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물가의 정점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 이게 PC 물가를 갖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왜 이렇게 떨어졌냐고 봤더니 서비스 가격이 조금 주춤하고요. 이 내구재, 즉 중고차 가격이 좀 고개를 내렸어요. 근데 여전히 비내구재 같은 식품 같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중고차 가격하고 서비스 가격의 상승세가 좀 주춤했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좀 내려왔구나. 근데 이게 파월 의장 얘기처럼 일시적이지? 아니면 금융시장이, 채권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일시적이야? 아직까지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아빠 사태, 중국의 락다운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어. 이게 지금 의견이 팽배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11일 날, 네. 다음 주 수요일이죠. 미국의
4월달 CPI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다음 주 수요일날 있을 CPI 4월달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초미의 관심사. 그때까지는 지금의 어느 한쪽에 일방향으로 쏠리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적고요. 계속해서 이제 업앤다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물가 전망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제가 전망을 좀 해온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FNC 끝나고 시장의 업앤다운은 이 두 가지 의문점으로 갖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파월이 볼코이냐 볼코가 아니냐. 근데 저는 이제 저희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파월은 볼코가 아니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매도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을 사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3, 4, 5월에 걸쳐서 천천히 사고 네. 가을에 익절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하락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식을 담아야 될 때다. 네. 근데 저의 그런 전망의 가장 근간에는 미국의 물가 전망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망치 갖고 왔는데요. 지금 3월 달까지의 미국의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8.5%예요. 4월 달이 다음 주 수요일날 발표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전월 대비 0.8% 증가한다고 했을 때 전년 동월 대비 똑같이 8.5%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피크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미국의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네. 피크가 언제냐라고 하면 4월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 이후에 올해 연말에는 4.4% 근데 내년 6월에는 3%로 내려올 수 있다. 자, 물론 4%와 3%의 숫자가 코로나 이전의 2%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중금리 아니면 중물가 수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물가의 피크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파월 의장은 PCE를 보고서 3월 달에 일부 정점을 가능성을 본 것 같다. 하지만 한두 달 더 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아마 4월 달까지의 흐름, 그 다음에 5월달 물가부터는, 이제는 물가가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가정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강한 가정이 갖고 있죠. 왜냐면 제가 김작가 TV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가정은,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지금 시기적으로 되게 좀 또 부담스러운 멘트인데, 5월 9일날 봉합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어요. 저의 전망에는 5월 9일날 우크라이나 사태가 봉합된다는 가정이 깔고 있습니다. 아, 봉합 안 되면? 다시 지연되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봉합 가능성이 깔고 있다는 가정이고요. 왜냐하면 전망을 하려면 현재 상황들을 다 가정을 깔고 전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5월 9일에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전면적 확전되지 않고 지금 봉합된다는 것을 갖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중국의 봉쇄가 아직 장기화되는 그림이 녹아져 있지 않아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리스크도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네. 중국발 봉쇄 리스크도 계속해서 확대된다면 네. 저는 파월은 볼코가 아니다가 아니고 파월은 볼코다라고 스탠스를 바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초미의 관심사다. 근데 일단은 저가 갖고 있는 물가의 전망은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3, 4월에 주식을 천천히 사서 네. 가을에 익절하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중국이 장기화되면 파월은 반드시 볼코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더 지금의 비둘기적인 빅스텝이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빅스텝이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이 베이스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더 치솟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다음 주 수요일날 나올 4월달 CPI를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갖고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으니 네. 5월달 CPI는 또 6월 FMC 바로 직전에 발표하니까 그때까지 보자. 그래서 5월 FMC 이후에 네. 6월 FMC까지의 그 6주 어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스탠스를 잘 보고 네. 이때 기회를 사자라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고 하지만 저희 전망이 틀릴 가능성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가정이 좀 지연되면 틀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CPI가 좀 되게 중요한 엄청 중요하죠. 네. 네. 살다 제가 미국 소비자 물가를 다음 주 확인을 기다려야 되는 왜냐하면 그거를 확인하기 전까지 금융시장이 네. 뚜렷한 방향성이 없을 거고요. 그것이 저의 전망대로라면 여전히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전월비가 줄어들 겁니다. 그거 갖고 시장의 해석이 분분하겠죠. 전월비 줄어들었다. 파월장도 일시적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그래서 확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달 더 보려는 습관이 있을 거다. 그런데 저의 전망대로 보면 4월 달이 피크, 3, 4월이 피크,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쪽으로 일단 올해 물가를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연준의 긴축은 깊고 빠르게 할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통화정책은 미완의 완성일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아이러니하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미국의 경기 침체는 내년 초반에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인 10월 말에 익절을 한번 하고 한 템포 쉬고 정말 경기 침체가 제 예상대로 오는지 아니면 그 경기 침체가 어떤 양상을 띠는지를 보자
그때는 현금을 상당부 가져가자.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보시면 5월 달에 50bp 올렸고, QT 시작했죠. 네. 6월 달에도 저는 50bp 할 것 같고, 7월 달에도 50bp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9월부터는 다시 한번 베이브 스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9월 달에는 25bp로 바뀌면서 QT 한도를 950억 달러로 확대하니까 결국에는 빅스텝과 비슷한 효과다. 일단은 그런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보면 베이비 스텝으로 가는 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앞에 다시 말씀드렸던 물가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8월에 FOMC가 없어요. 네네. 근데 올해 8월은 엄청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년 잭슨홀이라고 캔자스시티의 잭슨홀이라는 데서 모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네. 회의를 해요. 근데 이 잭슨홀마다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았어요.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던 뭐 버냉키 셔크 이런 것도 다 잭슨홀에서 있었고요. 최근에 연준의 이 평균 인플레이션 도입 AIT 뭐 이런 것도 전부 잭슨홀에서 있었는데 이번 잭슨홀은요 아마 지금 저의 전망대로 아니면 지금의 파월장 얘기했던 순대로 간다면 이미 8월달 잭슨홀에서는 빅스텝 두 번 정도 했었고요. 물가도 이제 어느 정도 피크 아웃되고요. 그러면 이때는 대대적으로 아마 좀 더 매도기적인 성향을 크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거 다 확인하고 그때 가서 사도 돼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올해는 투자하는 시기가 되게 짧기 때문에 미리 약간 위험을 갖고 베팅하니 베팅을 하자면 지금 이런 가능성을 조금씩 확인하면서 가보는 게 어떤가. 그렇다면 다음 주에 있을 4월 미국의 CPI, 네. MOE 전월 대비 증가율이 좀 소폭 둔화되는 거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있을 5월 달 CPI를 우리가 6월에 받아보거든요. 그때까지 확인하고 가면 결국 상당 부분 이 매도기적인 성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다. FOMC 끝나고 첫날 주가 지수가 급등했던 네. 그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우리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거 근데 지난번에 그 4월 달에 5월 전망하셨잖아요. 네네. 위원님이 전망한 거랑 똑같이 됐나요? 아니면 좀 다르게 나온 게 있었나요? 어떻게 됐죠? 아, 그때는 똑같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D가 스테이크스가 좀 바뀌었죠. 예, 네, 이제 다시 한번 업데이트 했습니다. 네. 그때는 7월부터 제가 25bp로 다시 낮춘다라는 거였고, 왜냐면 그때는 QT가 바로 950억 달러로 들어갈 거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저의 전망과 달랐던 건 뭐냐면, QT가 시장은 똑같이 했는데, 네. 규모가 950억 달러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470억 달러로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 속도는 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달 기준으로는 이제 이렇게 좀 바뀔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저는 올해 연말에 이게 좀 중요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네. 2.75%에 도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자 지금 이제 쭉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얘기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올해 FOMC가 떡 끝났는데 시장의 반응이 V자였단 말이죠. 네. 첫날은 왜 그렇게 반영했냐를 곱씹어 보니까 첫날은 파월이 볼커가 아니었다는 거에 시장이 무게를 줬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럼 다음날은 왜 하락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는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것 같아서 파월이 볼커라는 것에 시장이 또 베팅하고 크게 무너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물가가 피크아웃 치고 나니까 파월은 여전히 매도기적인 즉 볼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와 금융시장의 반응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정황상 올해 큰 선거도 있어서 네. 독립성을 지키는 중앙은행이라 하지만 그래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이건 이제 저의 전망이잖아요. 저의 전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외환시장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 외환시장은 단기적인 자금들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모든 이런 큰 컨센서스와 이견들이 있을 때는 외환시장에서 항상 힌트가 있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는 강한데 네. 이 달러 강세가 저의 전망대로 흘러간다면 아마 상반기에 피크 하반기부터는 달러 강세 압력이 누그러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달러가 강하면 위안화가 약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위안화 약세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칠리위안을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지금 현상으로 보면 오늘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위안화 공시를 6.6332로 공시했는데 그게 2020년 11월 이후에 가장 약세 폭을 넓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7위안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7위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미국과 중국의 금리차가 다시 한번 확대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환율도 따라 올라간다는 거. 환율을 설명하는데 금리차가 있고 물가차가 있고 상대 강도가 있는데 IMF의 워킹페이퍼들을 보면 양국의 환율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금리차일 수 있는데 그게 어떨 때 금리차냐면 양 국가의 경제 규모가 비슷할 때. 한국하고 미국은 금리차로 인해서 환율이 반영을 하긴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한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10배 크기 때문에 이 금리차로 거대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미국과 중국은 G2라고 불리잖아요. 두 국의 경제 규모가 중국이 미국의 경제 규모의 80%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면 금리차에 의해서 물론 중국이 완전 오픈한 외환시장은 아니지만 움직인다라는 게 최근의 실증 분석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차트를 보더라도 지난 2015년, 16년에도 미중 금리차가 역전됐을 때 네. 달러 위안이 7위 안을 뚫고 올라간 사례가 있다. 더구나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최근에 중국의 경기 자체도 네. 펀더멘털 자체도 워낙 곤두박질 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국가의 통화는 그 국가의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네. 역시 위안화 약세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위안화가 7위 안이 되면 또 이제 어떤 연장선상이 있냐면요. 위안화가 약세면요. 인플레이션이 또 완화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 공장이 네. 중국 아닙니까? 네. 그럼 중국 위안화가 약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더 싼 가격으로 네. 중국 제품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쵸. 비싼 것보다.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물가가 하반기에 미국 물가가 하락 안정된다는 연장선에서도 이렇게 중국 위안화 약세 압력을 좀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원화가 중요하죠. 저는 뭐 원화는 위안화의 프락시 통화, 그러니까 대리 통화라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네. 달러원은 1300원 터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봅니다. 터치할 수도 있나요? 네, 저는 좀 센 뷰를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수급을 볼까요? 한국 수출과 수입을 보면 이미 고개를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해 나타나고 있죠. 그 경상수지 적자는 뭐 에너지 수입 비용이 높다라고 하지만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게 연간 누적 무역 수지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 계속해서 무역 수지를 본 거예요. 2019년, 2020년, 2021년 전부 다 흑자였죠. 그런데 올해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적자 궤도가 2008년하고 비슷해요. 2008년에 보세요. 환율이 어디까지 튀었는지. 앞에 말씀드렸던 위안도 7년을 넘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그러면 위안하고 원도 상관계가 높거든요.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이 수급을 보더라도 한국이 이미 수출과 수입이 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무역수지 적자를 보면 이 궤도가 2008년하고 비슷한데 이때는 큰 위기였다라고 하지만 환율이 1600원도 실험했었거든요. 지금 1300원은 저는 볼 때 시간 싸움일 수 있다. 그래서 1300원 터치 가능성을 좀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근데 오히려 이렇게 1300원을 빨리 터치하는 거 그리고 위안이 달러 대비 7위안을 빨리 터치하는 게 그때가 오히려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외환시장이 신흥고통화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위안과 한국의 원이 빨리 약세가 되는 게 그때를 또 분기점으로 다시 한번 원화 강세, 위안 강세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자, 이거는 또 여담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연준의 빅스텝 얘기만 계속 했잖아요. 저는 한국은행도 빅스텝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려요. 오히려 한국은행이. 왜냐면 이 왼쪽 차트가 뭐냐면 미국의 선물시장에서 CME 시장에서 올해 연말에 올해 12월 달 FOMC에서 네. 과연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 것 같냐는 전망이에요. 네. 보시면 지금 파월 의장이 이번 올해 FOMC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 네. 우리의 중립금리 수준이 2에서 3%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올해 연말에 이미 중립금리를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립금리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고 올해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2.75에서 3.25 러프하게 3% 정도 된다라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 보시죠. 오른쪽에 보면 자, 한국과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예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 1.5%입니다. 미국이 요번에 빅스텝에서 0.5에서 1%가 됐죠. 미국이 올해 연말에 3%까지 간다고 시장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국도 가야죠. 자, 한국도 그럼 빨리 올려야죠. 네, 안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뭐 당장 이번 달에 있을 25BP씩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은 불가피해 보여요. 미국이 역전된다면 다시 한번 환율은
한국의 원화 기준으로 약세 압력이 높아질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물론 새로운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미국의 긴축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에서 자금이 이탈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미국이 저렇게 빅빅 스텝으로 가는데 한국이 계속해서 25BP씩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가는 게 과연 맞을까? 금융시장은 한국은행의 물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5월 FOMC 이후에 공교롭게 이번 달 중순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네. 금리 인상이 저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화면을 좀 보시면요. 앞에 처음에는 이 요약 부분에는 요 리뷰만 좀 보여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제가 리뷰는 뭐 예상과 부합했고 파월 의장은 16번의 기자의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4개가 중요했고요. 그중에서도 중립금리 수준을 2에서 3%라고 얘기했던 거 75BP 베이스 포인트, 즉 자이언트 스텝은 조건부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이었다는 거, 3월 PC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 정점 가능성을 향후 더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한국 시각으로 11일이죠. 수요일날 발표되는 4월달 CPI도 우리가 볼 가능성이 있다. 그게 정말로 전월 대비 하락한다면 파월 의장 얘기처럼 인플레이션 정점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급락했던 주식시장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거고, 시장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이 영레포 80BP 인상은 저는 좀 중요해 보인다. 이게 이번에 급락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영레포는 저도 처음 들어온 말인 것 같아요. 네, 레포를 다시 이제 역으로 주는 건데요. 결국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미국 연준의 돈을 예치했을 때 주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시장에 있는 돈을 다 빨아들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자, 우리 이제 5월 FOMC 이후에 V자를 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만약에 파월이 볼 거가 아니다 라는 것에 계속해서 무기가 실린다면 계속해서 매도기적 행보, 달러 강세는 상반기의 정점, 오히려 상반기 주식 비중을 확대할 때다. 지금 기회다. 저도 여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물가 전망을 보여드렸고, 그런데 이렇게 급락했던,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되게 급락했던 시장의 미국 시장 기준으로 원인에는 파월이 볼 거일 것 같아. 파월도 볼 거를 원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빅스텝도 크지만 빅스텝 갖고는 물가 못 잡아. 지금 우크라이나 빨 사태 봐. 근데 중국 봐봐. 여전히 제로 코로나 고수하고 있잖아. 이거 나중에 훅 퍼붓 큰일 나. 더 나아가서 이거는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를 수도 있어. 자이언트 스텝 해도 모자라. 금리는 계속해서 급등할 거야. 네. 우리는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돼. 이게 최근의 시나리오다라고 네.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전망은 결국 물가 전망이 중요하다는 거. 저는 4월 인플레이션이 정점 전망을 좀 갖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11일 날 4월 CPI 발표를 한번 보자. 근데 헤드라인과 아마 코어가 약간 엇갈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분분하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4월뿐만 아니고 왜냐하면 워낙 큰 국면의 전환이기 때문에 5월 물가 지표까지도 시장을 확인하려고 할 거다. 네. 그래서 저의 수순대로라면 4월 오케이 정점 찍고 좀 내려오는 것 같아. 5월까지 내려와. 이러면 정말로 제 전망대로 물가는 상반기 피크일 거다. 그러면 5월 물가 지표를 확인하는 6월 중순에 있는 6월 FOMC까지는 지금 것 같은 현재 흐름이 좀 지속될 것 같은데 이때 관망해서 그럼 6월 FOMC까지 다 확인하고 그때 주식을 살 거냐. 저는 글쎄요. 저는 뭐 강한 전망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위험을 조금 가져오면서도, 그러니까 베팅을 좀 해보자는 거죠. 조금씩 물가의 향방에, 피크아웃에 무게를 두고 지금부터 6주간은 좀 싸진 주식들을 조금씩 매집하는 건 어떨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올해 연준을 축 놓고 봤을 때 앞으로는 뭐 7월달에 6월달에 있을 FOMC, 7월, 9월, 뭐 11월, 12월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8월 잭슨홀에서의 피버. 이건 뭐냐면 8월달에 FOMC가 없기 때문에 그때 지금처럼 5월달에 CPI까지 전부 다 피크아웃 된다면 연준은 아마 기대 인플레이션을 다 확인하더라도 다시 한번 전후 상황을 다 감안하는 매주기적 성향을 가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제 올해 한 해를 보는 연준의 행보고 그런 근간의 물가의 전망이고,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상반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3, 4월에 조금씩 주식을 사시고요. 연말까지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경기 침체가 있을 것 같으니. 그러니까 중간선거 바로 직전인 10월 말쯤에는 익절을 한번 하시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근간이고 전망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신 말씀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네. 드리면, 자, 파월이 멘트가 그날 이제 5월에 하고 네. 다시 뭐 카메라를 켜고 말을 한 건 없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어떻게 보면 나온 말 자체, 그 팩스 자체는 그대로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네. 시장이 바뀌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이런 게 참 개인 투자자가 되게 네.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그 그렇죠. 해석을 첫째 네. 날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네. 시장이 이제 올랐던 거고 네. 둘째 날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가 참 어느 쪽을 판단하는 게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지러울 것 같아. 엄청 어지럽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물론 연준 내부에서도 어지러워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6월 FOMC는 아마 중구난방일 거다라는 말씀도 잠깐 드렸었고 그래서 글쎄요 뭐 저 같은 뭐 패널들이 여기 자주 나오잖아요. 김재가 TV에. 각자마다 뷰가 있을 겁니다. 그 네. 뷰를 다 감안하셔갖고 본인도 이제는 슬슬 창고 플러스 자기의 포트폴리오에 베팅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창고만 하셔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3월 FOMC 이후의 시장의 반응, 또 5월 FOMC의 시장의 반응, 6월 FOMC도 비슷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고수할 거고요. 네. 시장은 아마 후한 점수를 줄 건데 네. 아마 더 짧아질 수 있어요. 그때는 하루가 아니고 반나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이 근간에는 파월이 볼코일 수 있냐 없냐로 저는 요약할 수 있고 거기에 백번에는 미국의 물가 수준의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물가가 4월 달에 피크 찍고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이 향방이라면 계속해서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아니야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인플레이션 그렇게 안 잡힐 것 같아 오히려 더블자로 다시 올라갈 것 같아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날 봤는데 M1 역시 떨어졌네? 네. 근데 5월에 봤는데 안 떨어지네? 그러면 다시 뷰를 조금씩 조정해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빠르게 대응하고 호흡을 좀 짧게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런 큰 흐름을 한번 자기가 네. 가이드라인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시장을 네.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시장에 거죠. 시장에 둘러싸다 그 중요 변수만 좀 확인을 하면 아까 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제 봉합 가능성이 5월 9일에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여전히 비율을 네. 가지고 계시고 네. 중국의 봉쇄 정책은 좀 장기화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 전망에는 사실 네. 중국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엊그저의 시진핑 주석이 상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로 코로나 고수한다. 그리고 9월 달에 지금 항저우 아시안게임 취소됐어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아까 5분 전에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도 올림픽, 도쿄올림픽 연기했었잖아요. 네. 그만큼 락다운의 효과가 좀 장기화 조짐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장기하면 또 공급 차질이고 네. 그 공급 차질은 다시 한번 물가를 들어올릴 수 있고 네. 이게 또 복잡한 것으로 가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의 전망에는 우크라이나발 가정 네. 그다음에 중국의 이 락다운의 이슈가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 네. 이런 가정을 딱 깔고 있다. 아, 저는 중국 봉쇄도 좀 재밌는 게 네. 사실 미국이라든가 뭐 네. 유럽이나 한국이 네.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를 대응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정말 이 코로나를 다 정복했기 때문에 네.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건 아니잖아. 네.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그 있다는 거 알고 이제 이건 그냥 위드로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건데 그렇죠. 중국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를 이걸 잡겠다라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중국에 올해 네. 큰 전당대회가 있어서 그래요. 시진핑 3년임을 비롯한 중국의 큰 이벤트가 있어서 네. 어쩌면 우리가 연준의 파월의 실기가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초에 그 트랜지스토리, 일시적인 인플레 가시거리가 됐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또 이거가 또 하나의 실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과정은 복잡했지만 결론은 그래서 저는 중국 위안화가 약세 압력이 높아져서 네. 실리안을 빨리 깨는 게 네. 오히려 더 글로벌 경기, 글로벌 전망, 글로벌 경제에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가는 이제 정점을 치고 다음 달에도 조금 높게 나올 수 있지 이제 곧 내려갈 거 생각하시는 거고 네. 달러가 이제 1,300원 터치할 네. 수 있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원달러,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네. 뭐 한국이 이제 개인 투자자 투자할 때 뭐 유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올해 우리 시장을 보면 네. 주포가 사실 개인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방향성을 결정을 못해요. 그게 한국의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결국 외국인의 러브콜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외환시장을 갖고 왔냐면요. 이건 철저히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러 환율이 1,300원이면 저는 그게 맥스라고 봅니다. 외국인도 비싸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저의 예상대로 가면 결국 앞단에 계속해서 긴축 속도를 높이고 하반기에는 좀 완화적으로 줄어들 테니까요. 네. 그러면 달러 강세가 좀 줄어들 테니까 당연히 하반기에는 우리 달러 환율도 1,300원 찍고 내려오는 그림이죠.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원화는 앞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다. 1,300원 찍는 순간 외국인의 러브콜은
국내 제가 볼 땐 대형주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게 저는 계속해서 요즘에 좀 아픈 손가락일 수 있는데, 네. 뭐 6만 전자, 7만 전자에 다시 한번 5만 전자 갔다가 6만 전자를 횡보하고 있는, 저는 반도체 관련돼서 러브콜이 먼저 올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쪽을 좀 좋게 보시는 거네요? 이제 달러 환율이 1300원 찍고 외국인의 러브콜이 들어올 단계가 서서히 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한국 코스피 기준 했을 때는 지금 2600대인 거잖아요. 네. 지금 사기 좋은 가격대라는 것이죠? 아, 그 가격대는 약간 밸류에이션이 좀 그래요. 근데 네.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는, 삼성전자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결국 삼성전자가 코스피 인덱스의, 프락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수준에서는 더 내려갈수록 내려가기 하겠지만, 네. 하단은 상당 부분 다지는 게 지난 2개월 동안 나타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향후 우리가 좀 주식을 사야 되는 지금 시점으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5월, 그다음에 6월까지도 네네. 그리고 이제 가을 좀 지나부터는 익절하자. 좀 내년에 봄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미리 이제 익절을 해야 한다 주셨으면 이제 지금 좀 어떤 섹터, 어떤 주식을 좀 담아가야 될까요? 아, 그래요. 사실 약간 저는 한 템포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작년 연말부터 리오프닝 관련돼서 몇 개. 네, 맞아요. 오히려 막 하나투어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맞아요. 그 당시 하나투어랑 하나투어 어디 얘기했었죠? 그때 하나투어랑 진에어 얘기했었죠.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로 좀 오르다가 좀 내려가고 지금 다시 뭐 반등하냐 마냐 하고 있고 진에어는 상당 부분 뭐 LCC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얘기했던 가격대보다는 다 위에 있긴 사실이에요. 그런데 리오프닝이 뚜렷하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테마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두 종목은 전고점 트라이는 저는 여지없이 시간의 싸움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다만 지금부터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는 역시 반도체 관련된 산업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헤게모니 싸움과 미국의 안보 자산의 변화 거기에 분명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위협일 수 있지만 지금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더구나 환율도 1300원을 터치하는 이 순간이 네. 가장 매력적인 순간일 수 있다. 외국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리오프닝이라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차나투어랑 진열 여행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사실 리오프닝도 되게 많으니까 그렇죠. 네. 호텔 카지노 뭐 여행 네, 항공 뭐 피부 미용도 있고 네, 어느 쪽이 좀 네, 근데 저는 여전히 그래도 네. 지금의 옥석 가리기 이후에 사람들의 이 응축된 소비가 네. 결국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아 계속해서 본 종목을 계속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투어와 진에어를 여전히 좋게 본다. 어쨌든 반도체랑 2차 전지가 가는 섹터인 건 확실하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런 대형주보다 네. 중소형주에서 소부장이나 네. 그런 기업들을 네. 사는 게 더 낫다라는 네. 의견도 어차피 그 네. 섹터는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리즈너블해요. 그러니까 네. 맞는 뷰인데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남들보다 더 정확한 산업과 종목을 제시할 능력이 부족해요. 제가. 그래서 사실 뭐 기판 쪽이라든지 뭐 DB하이텍, 코리아 서킷 뭐 여러 가지 많지만 네. 그래도 그런 것보다는 지금의 매크로적인 큰 흐름에서 네. 결국 외국인들의 러브콜은 이게 뭐 포트폴리오 숫자일 수도 있지만 결국 대형주 중심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규모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것이죠. 그쪽이 이제 괜찮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른다면 또 그런 거를 투자하지 않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철저히 아는 것만 투자하자라는 말씀드리고 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것만 투자하자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올 FMC 이후에 여지없이 나타났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네. 시장 전반적으로 시스템 뭐 리스크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커졌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주식과 모르는 주식은 포지션을 잡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성향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주식 많죠. 사실 매크로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매크로가 어쨌든 좋은 기업은 있고 또 가치주가 여전히 싼 기업들도 있고 그런 기업을 꾸준히 모아가서 가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네.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메이저의 주 분화가 매크로이기 때문에 매크로를 환율과 결부돼서 또한 수급에 결부돼서 네.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달에 이제 위원님과 뵐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 투자 어떻게 보면 이제 올 어린이날 때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네. 좋아진다 네. 이런 기대감 가졌는데 여지없이 그게 무너졌는데 그 힘들어하는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다면? 네, 제가 사실 FMC 이후에도 좀 조심하게 보자. 네. 아직 한 번도 악재가 남았다라는 썸네일이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안 좋을 때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좋은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고 투자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는 투자가 결국에는 질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나마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이 매크로 분야와 연준의 행보
패드 와처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독형 경제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정들을 세우고 있고요. 네. 이런 가정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변할 것 같습니다를 정기적으로 와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네. 성공적인 투자에 소정의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네.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두물물의 비센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